있습니다. 아시겠나요? 네. 1대1로 섞어서 그것을 세 가지 누로 볶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밀가루 누는 농우제로서 농우제가 뭐예요? 농도, 맛, 향을 넣어주는 과정이지요. 예를 들어 수프가 묽을건 묽고 되직한건 되직해야 되겠지? 그 과정 속에서 그 사용하는 것이죠. 소스뿐이 아니라 수프 여러가지 사용해야지. 소스, 수프 이런. 그래서 수프나 소스가 하얀색도 있고 약간 브론즈, 핑크색도 있고 브라운색도 밤색도 있겠죠.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색깔과 맛이 필요한 거예요. 이 루가 맛이 다 틀려. 색깔도 틀리고.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볶아주는 거예요. 자,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치킨 랄라킹에는 루가 하얀색이 나와야, 유백색이 나와야 되겠죠. 유백색. 자, 보다시피 유백색이 되고 있지? 자, 유백색을 좀 더 덜어놓고 진행해 볼게요, 그럼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볶으면 브론즈. 무슨 색이냐면 핑크색이 나와요. 자, 그럼 핑크색은 어디에 쓰느냐? 랍스터 소스나 랍스터 쑥, 비스킷 소스, 비스킷 쑥 같은 데 써요. 과자 색깔이 약간 핑크색이지? 그럴 때 쓰는 거지. 사용하는 거지. 지금 고소한 냄새가 나지요? 근데 이거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이 타선 안 되겠지? 네. 하면 쓴내가 나가지고 음식 맛을 버리지요. 고소하고 구수해. 끊임없이 저어줘서 타지 않게. 이게 젓다가 손에 튀면 화상 입어. 조심해야지. 천천히 해서 안 다치게. 자, 색깔이 이렇게 브론즈로 났지요? 이제 브라운으로 가겠습니다. 브라운이라고 했더니 시커멓게 태우면 절대 안 되지.